오랜만에 저희는 즉석 떡볶이를 먹으러 갑니다. 새로운 떡볶이가 있다고 해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여기가 천안 신부동 먹자골목입니다. 지금 저희가 먹고 싶은 떡볶이점이 있어서 여기 신부동, 천안 신부동 먹거리 골목에 왔는데 지금 떡볶이집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 찾아서 가보려 합니다. 불당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는 불당동 88닭 떡볶이집에 왔습니다. 저희는 통 오징어 떡볶이 시켰습니다. 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통 오징어부터. 쫄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 뜨거. 오랜만에 떡볶이를 먹는 것 같네요. 이게 뭐야? 야, 야, 왜 추억 많이 먹어? 야, 오징어. 관문을 통과했네. 밖까지 못 갔습니다. 말 패 웃더라. 니가 좀 더 밟아. 계속 보면서 웃어. 그래서 되게 그게 사랑스러웠어. 저희는 지금 떡볶이 먹고 왔습니다. 맛은 무난했고 볶음밥까지 해가지고 배불리 먹고 나왔습니다. 밥 어디가? 커피? 커피. 여기는 커피 먹으러 왔는데 눈뜰제라는 커피숍입니다. 지나가면서 여기도 주식회사 90이네? 어? 그지? 먹기 뭐한 짓이지? 지나가면서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 지금 밥 먹고 와이프랑 커피 먹으러 왔습니다. 갈 때 주식회사 여기도 90이네요. 구둘째. 응? 뭐야? 우리 감성이 90이랑 맞나봐. 야, 일제 잔재가 남아있어. 카페가 좀 예쁜 것 같아. 이거 뭘까? 카드도 제주네. 먹어보자. 나 오른손 잡을래. 알았어. 안 낀 거 아니야? 응? 안 낀 거 아니야? 쓰다? 몇 대인가? 맛있는데? 맛있는데? 그래? 한 번 쓴데? 리필했어요. 아, 여기는 아메리카노 리필해서 줍니다. 저희는 카페레타 시켰는데 아메리카노는 리필 가능해서 와이프는 리필해서 한 잔 더 먹고 있습니다. 커피를 두 잔. 맛있어. 좋아. 저녁에 잠은 자겠어? 나 커피 세 잔 먹어도 잔다. 아, 그래? 많이 먹어라.